예,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여러분들께 좀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급하게 나온 르브론 21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미리 구매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저처럼 또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구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마스터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면 저지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마킹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드디어 소량으로도 마킹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이런 양면 저지들 이용하셔서 멋있게 농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자잔. 자,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 르브론의 로고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21을 뜻하고 있고 EP 버전으로 나왔어요. EP 버전 나오고 XDR은 아닌데 EP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뭔가 이 고급스러운 농구화 그리고 메인 시리즈들은 이렇게 어떤 신발의 스토리들을 박스에 담는 디자인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나이키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준 것 같고요. 열어보면 신발 안에 없지만 이런 식으로 속지도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급스럽다라는 것들을 역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컬러는 바로 이 녀석이죠. 크, 잘 나왔어. 처음 봤을 때 느낌은 뭐냐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르브론이 23만 9천 원이라는 엄청나게 비싼 농구화인데 확실히 르브론 시리즈들은 그래도 메인 시리즈들은 그 가격에 맞는 어떤 디테일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지 않나 라고 하여튼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이즈는 반다운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뒤늦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반다운 하니까 길이감이 약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핏으로 신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발을 맨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신발끈을 묶지 않아도 발을 넣었을 때 어떤 감싸주는 느낌이라던가 어떤 높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지상구가 좀 낮은 편이고요. 굉장히 좀 플랫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 발에 감기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떤 피팅감과 발을 넣었을 때 감기는 느낌들을 좀 중요하게 보신다 그러면 아마 반땀을 하셔서 좋은 핏으로 신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피팅입니다. 기본적으로 슈레이스가 잘 되어 있고요. 인상적인 건 뭐냐면 신발끈입니다. 굉장히 텐션감이 있고 두꺼운데도 부드러운 소재를 갖고 있어가지고 어퍼의 어떤 질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두껍기 때문에 신발끈이 만약 너무 뻣뻣했다면 굉장히 핏하게 감싸주지 못했을 텐데 그런 어퍼의 어떤 질감들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로 피팅을 좀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느낌이 있고요. 실컷 쪽에 보시면 나이키에서도 오피셜하게 영상을 많이 띄워줬습니다. 이제 스펙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공개를 하면서 뭐 어퍼의 질감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썰포의 질감도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많은 것들을 공개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힐에 패딩이 잘 들어가 있고요. 르브론 20 같은 경우는 이 패딩 안쪽의 재질이 좀 미끌미끌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었을 때 실슬 같은 것들이 약간 발생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재질은 같지만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미끄러지거나 실슬업이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됐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KD15처럼 뒤쪽이 좀 너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실컷이 좀 들리거나 시슬립이 좀 더 발생하거나 피팅감이 좀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실험할 때 느낌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저는 실컷의 피팅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밀착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퍼의 질감이 약간 우분 가죽 같은 느낌을 들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두께감이 있고 여름에 나왔다면 뭐 통기성이라던가 어떤 경량화나 이런 것들 단점이 있었겠지만 이제 겨울로 가는 시즌이고 르브론의 어떤 포지션과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발을 좀 잘 잡아주고요. 사이드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발을 좀 잡아주는 좋은 어퍼를 가져가고 있고요. 슈레이스 끈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들이 살아있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장 좋은 농구화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 나이키가 이런 디테일들이 사실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디테일들이 굉장히 살아있는 간만에 고급스러운 느낌의 어떤 소재들을 많이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팅을 중요하게 보신다면 특히 르브론 20에서 이 부분이 안 잠겨가지고 제가 농구화를 좀 잘 못 신었다. 피팅이 별로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거의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르브론 20에서 저처럼 피팅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21에 와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접지입니다. 클리어 솔로 되어 있고요. 패턴은 약간 위에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을 형상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르브론 20에서 가장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피팅도 너무 발전했지만 접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르브론 시리즈들이 계속해서 포지션에서 그래도 사랑을 그렇게 크게 못 받았던 여러 이유 중에는 접지가 엄청 상급은 아니었는데
지금 클리어스로 되어 있는데 만졌을 때 쩍쩍 넣는 느낌이 벌써 나고요. 지금 보시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지가 곳곳에 잘 묻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은 코트에서는 클리어솔이 원래 약간 미끄럽기 때문에 먼지를 좀 자주 닦아줘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접지력은 거의 우리가 코비를 생각하는 만큼 최근에 나온 농구화들 중에 이만큼의 접지력이 좋았던 농구화가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좋은 접지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르브론에서 아마도 시리즈 중에서 또 한번 최고의 어떤 접지력을 갱신하는 20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접지를 얘기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피팅감과 어떤 뭐 지지력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팅감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지지력 같은 것들도 많이 발달을 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 건 지상과 좀 낮습니다. 코트필이 많이 느껴질 정도로 어떤 코트의 어떤 질감들을 느낄 정도의 높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접지에서 굉장히 우수하니까 르브론 시리즈에 혹시 접지를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20에서 다소 좀 만족스럽지 못한 접지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20일에 와서도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쿠션입니다. 요즘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써 있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쿠션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테크를 썼다. 라고 나와 있고요. 앞쪽에는 주머니가 들어가 있는데 포지션 쪽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스트로벨 보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보통 스트로벨 보드를 씌웠을 때 약간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얇은 스트로벨 보드를 덮어가지고 앞쪽에 굉장히 높게 보드 바로 밑에 에어가 위치하고 있고요. 뒤쪽에는 13mm의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또 푹신푹신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인상적인 게 뭐냐 하면 인솔을 걷어내면은 되게 플랫하게 보이지만 여기 보이십니까? 안쪽 깊이? 그래서 아치를 굉장히 높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낮은 지상고의 농구화가 좋긴 한데 이렇게 너무 플랫해버리면 아치가 좀 무너지고 아치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바닥에 피로감들이 굉장히 쌓여있는데 이렇게 아치를 좀 높게 받쳐줌으로 해서 그런 어떤 해소들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플랫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곡선 같은 느낌을 가져가면서 발바닥의 피로라던가 안정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앞쪽과 뒤쪽의 쿠셔닝이 잘 느껴집니다. 물론 르브론 20처럼 바로 많이 느껴지는 쿠셔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물렁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물렁한 쿠셔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만족할 만한 세팅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작보다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 드는 건 바로 가운데 쿠실론이죠. 미드솔로 계속해서 쿠실론을 가져가는데 쿠실론의 장점은 말랑하지만 단점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균형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쿠실론은 이런 케이지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케이지 같은 것도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쿠실론은 어떤 물렁함들이 조금 감소되는 느낌은 있지만 대신에 이런 식으로 비틀어지거나 전반적으로 쿠션에서 오는 어떤 단점들 특히 20 같은 경우 이 바깥쪽을 밀었을 때 신발에 도는 느낌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21에 와서도 이쪽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되면서 눌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감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해졌다. 르브론 20 진짜 이 얘기 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처럼 르브론 20을 많이 못 신거나 안정감 때문에 불안한 것들을 좀 많이 가져가셨다면 21에서 이것도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브론에서 어떤 에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무게 같은 것들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60 기준에 388g. 어떻게 보면 요즘 기준에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포지션들과 그리고 어떤 피팅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감들이 뛰는 내내 무겁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아요. 어퍼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따뜻하고 많이 감싸주는 느낌들이 좀 포근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무게를 느낄 수 있어서 가벼운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신고 뛸 만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칭찬 일색으로 프리뷰 같은 리뷰를 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께 간만에 좋은 농구화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이 방송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신어보시면서 또 한번 르브론 20의 인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녀석이라고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착화 리뷰에서 이런 것들이 또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